개발에 밀려 사라져가는 서울 도심의 골목길들이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서울시내 동네 골목길이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 코스로 재탄생하고 있는데요. 관광자원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골목길을 현장 포커스에서 취재했습니다. 개발에 밀려 사라져가는 서울 도심의 골목길들이 관광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길도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 코스로 개발된다고 하는데요. 네, 관광 자원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골목길을 현장 포커스에서 알아봤습니다. 네, 김연아 기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골목길 참 알고 보면 유서 깊은 문화유산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서울 시내의 동네 골목길이 국내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 코스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이태리 등 세계 유명 관광지와 비교해도 큰 손색이 없을 만큼 역사와 문화기인 코스로 꾸며진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을 찾아가 봤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의 사대문 중 하나인 도니문. 서대문이라고도 하는 도니문은 일제강점기 전차의 복선화로 헐려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습니다. 도니문 터를 출발해 몇 걸음을 옮기면 백범 김구의 거처였던 경교장에 도착합니다. 백범은 이곳에서 임시정부 국무회의를 열어 반탁포고령을 발표하고 자전적 일기인 백범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이곳은 백범이 1949년 저격을 당해 삶을 마감한 비극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선생이 앉아있던 창가 자리와 빗나간 두 발의 총알 흔적까지 생생하게 재현돼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굽이굽이 돌아올라가다 보면 고향의 봄과 봉선화 등을 작곡한 한국 가곡의 아버지 홍난파의 집을 만나게 됩니다.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빨간색 벽돌집은 1930년대 당시의 외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10분쯤 걸어서 도착한 곳은 행주대첩의 명장 권율 장군의 집터. 집은 사라져 흔적조차 남지 않았지만 집터에는 권율 장군이 심었던 어린 은행나무가 420년 된 고목이 돼 하늘 높이 뻗어 있습니다. 바로 앞은 힌두어로 이상향을 뜻하는 딜쿠샤라는 이름을 가진 집입니다. 미국식 저택인 딜쿠샤는 일제강점기 UPI 특파원이었던 알버트 테일러가 지은 집입니다. 테일러는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는 다른 곳에 없는 역사적인 유적지들이 많이 있고 그냥 골목마다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체험을 통해서 좀 더 사람 냄새 나는 관광코스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마주치는 서울성곽. 조선 태조 때 축조돼 세종 때 개축되고 숙종 때 보수를 거친 서울 성곽은 여러 번에 걸쳐 수리를 했지만 쌓는 방법과 돌의 모양이 각기 달라 쌓은 시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곽을 둘러싼 담쟁이 덩굴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야생화를 감상하며 천천히 성곽길을 걷다 보면 지친 일상쯤은 저 멀리 달아납니다. 가까이 있으면 찾기 어려운데 이렇게 코스로 개발이 돼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 굉장히 좋았고요. 성곽하면 남산에 있는 그 성곽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곳에도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역사의 향취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2시간 동안 두 발로 걸으며 골목길을 누비다 보면 서울을 재발견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관광 코스가 작년 4월 봄에요. 우리가 관광을 할 수 있는 종로를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을 전부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선정된 지역이 지금 한 6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개 지역을 골라가지고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한 번은 둘러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인왕산과 북악산 밑자락에 위치해 서울 도심에서 가장 깨끗한 지역인 부암동은 문화 생태 탐방 코스로 개발됩니다. 청운공원에 조성된 윤동주 시인의 언덕. 하늘하늘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서시의 시비를 만나게 됩니다. 언덕 아래로 펼쳐진 탁 트인 서울의 전경은 장관입니다.
도심 속 아름다운 숲속길을 따라 가다 보면 드라마 촬영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북문 또는 자아문으로 불리는 창의문은 서울 성곽을 쌓을 때 세운 사소문의 하나로 창건돼 창의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백악, 즉 북악산의 아름다운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이라는 뜻의 백석 동천은 도롱뇽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 지역입니다. 종로구는 동네 골목길을 본격 개발하기에 앞서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관광코스 체험 행사를 실시해 올 연말까지 관광코스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코스 체험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과 또 많은 의견을 저희가 구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또 현재 이런 코스를 저희가 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각 코스별로 표지판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고요. 또 단체 그런 영역들이 오다 보면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또 스토리가 있는 그런 관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 해설사도 앞으로는 지금 충당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 도심 골목 곳곳을 두 발로 누비면서 숨겨져 있던 문화 유산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골목길 탐방을 하다 보면 눈으로만 보던 관광에서 벗어나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거리, 또 골목의 멋과 문화,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뭐 저도 서울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골목마다 이렇게 많은 문화 유산들이 그 숨어 있는 줄 몰랐는데요. 네, 그리고 예. 너무 사업화되어 있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